안녕하세요, 소꼬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기타줄의 재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기타줄의 두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두께는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두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특별한 두께를 가진 줄들은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타줄의 두께는 총 4가지입니다. 엑스트라 라이트, 커스텀 라이트, 라이트, 미디움, 이렇게 4가지입니다. 제가 말한 순서대로 가장 얇은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엑스트라 라이트는 이제 010 게이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010은 이제 1번 줄의 두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010 게이지 주세요, 뭐 012 게이지 주세요, 요거는 이제 1번 줄 기준으로 두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같으냐? 엑스트라 라이트는 010 게이지고요, 커스텀 라이트는 011 게이지고요, 라이트는 012 게이지고, 미디움은 013 게이지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 010 게이지, 뭐 011 게이지 그렇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 그 1번 줄의 두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0.010인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010 게이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이제 이 기타줄의 두께에 따라서 이제 장력이 달라지고 그런 소리의 세기도 조금 달라지는데요, 당연히 두께가 얇을수록 장력이 약해지면서 연주를 할 때 손가락은 더욱더 편하게 연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말은 손가락이 아프지 않다는 의미죠. 대신 줄이 얇은 만큼 소리의 세기는 약해집니다. 반대로 기타줄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장력은 강해져서 연주하기는 조금 불편해지고 손가락은 더 아프게 되지만 소리는 그만큼 더 강력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손가락 아픈 게 더 먼저냐, 혹은 소리를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중요하냐에 따라서 이제 기타줄의 두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자면, 대부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타줄의 두께는 라이트 게이지, 012 게이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기타에는 012 게이지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제 처음 기타를 구매하셔도 보통 012 게이지, 라이트 게이지의 기타줄이 기본으로 걸려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라이트 게이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일 기타가 정상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라이트 게이지가 달려 있는데도 손가락이 아프다고 느껴지신다면 011 게이지를 한번 써보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012 게이지가 걸려 있는데 소리의 세기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라고 느껴지신다면 미디움 게이지로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되는 것은, 기타줄의 브랜드에 따라서 이제 중간에 있는 줄들의 두께가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갖다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라이트 게이지인지 커스텀 라이트 게이지인지 그런 것들을 보고 선택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틴 기타가 좀 더 중저음이 좋다고 이제 표현을 해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마틴 기타 줄은 다른 줄들에 비해서 조금씩 더 두꺼운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풍부하고 더 강력한 느낌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두께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그 외에 두께의 줄들도 있어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마틴에서 나온 미디움 라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라이트와 미디움의 중간 두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은 엘릭서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이런 HD 라는 제품도 있는데, 이건 이제 테일러 기타에 좀 겨냥해서 나온 그런 기타줄이에요. 기본적으로 라이트 게이지인데 1, 2, 3번 줄이 조금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강력한 소리를 표현하면서 장력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신경 쓴 두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틴에서 나왔지만 아예 두께가 커스터마이징 되어서 되게 얇게 나온 이런 줄들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좀 다양하게 기타줄 두께가 변형되어서 나오는 종류들도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타줄의 두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유튜브 설명 쪽에 이제
글을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그 글을 참고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